올해 부산 교육의 핵심은 미래 교육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우리 부산 교육은 올해를 수업 혁신의 원년으로 그리고 미래 교육의 원년으로 삼아서 디지털 교육을 접목시킨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대 역점 과제를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 융합 교육, 지속 가능한 생태 해양 교육,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 진학 교육,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학교 안전망으로 정했습니다. 각 교실에 구축된 무선 통신망과 학생들에게 보급된 스마트 기기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시작하고 부산만의 생태 환경 교육을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 대입 진학 지도에는 AI와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 공간 활용을 위해선 폐교를 활용해 교육 체험 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의 리모델링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과밀,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선 주소 이전 없이 전학과 입학이 가능한 자유통학구역을 운영하고 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한 곳씩과 유치원 15곳이 새로 문을 엽니다. 시대를 준비하는 한편 김석준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선 도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잘 준비하자는 게 부산이 미래교육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고 또 이런 미래교육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경험이나 과정을 잘 알고 또 앞으로 준비를 미리미리 한 사람이 마무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에는 학생 안전과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